예, 안녕하세요.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맡고 있는 우희정입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저희 당에는 좋은 비례 후보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민주당에서 철저한 검증 그리고 충분한 자격을 거쳐서 저희 당으로 오신 분들 위주로 저는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김홍걸 후보님 소개해드렸고 오늘 두 번째로 아마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 탄탄한 자격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종종 미래통합당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이제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실까 안보 어떠냐 딴지 걸잖아요. 바로 이분입니다. 김병주 전 육군 대장 그리고 한미 연합사 부 사령관님이십니다. 자. 김병주 후보님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이 소개한 김병주입니다. 저는 예비역 육군 대장입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에 영입 인재 2호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지면서 더불어시민당으로 와서 비례대표 12번을 확정받고 지금 현재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후보님은 이 누가 봐도 또 어디 내놔도 전혀 손색 없는 사실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1호가 안 됐을 뿐이지 성비가 있잖아요. 1호는 우리 여성분에게 하기 때문에 남성으로선 1호인 셈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군대 다녀오시면 다할 거예요. 제가 그런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육군 대장이셨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럼 진짜 최고 그 위치는 다 겪고 우리 안보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고 있는 분이죠. 더욱이 미국과의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식견과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쨌든 첫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편안하게 뭐또 오늘은 우리 김 후보님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 자기 자랑 막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은 코로나 상황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현 문재인 정부가 정말 너무 잘 코로나 방역에 이 국난 극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거를 대비했을 때 우리 김 후보님은 이제 안 보니까 또 오늘 무슨 공동 그 기자회견 입장에 했죠. 기자회견 다 있었다면서요? 그거 좀잘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노력하는 모든 그 국민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보면 군 장병들도 많이 지원하고 의료진 또 관계간 여러분들이 사투를 벌리면서 코로나 19와의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극복을 하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더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위원과 의원님하고, 그분이 국방위원장을 했습니다. 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원팀 안보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이슈가 제가 발표를 한것 중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에 총력 안보 체계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19를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 또 우리 시민당에서도 국난 극복으로 봤습니다. 큰 어려움이죠. 그렇죠. 이거는 질병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상당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총력 안보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안보라고 하면은 북한이나 또는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어떤 그 위협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중점을 뒀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국가가 당면하는 위험은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지진, 또 재난, 테러, 사이버 공격 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보의 개념을 좀 확장해서 포괄 안보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 그렇죠. 포괄적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럼 확장을 한 상태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는 전쟁이 남 한국은 총력전 개념입니다. 군인도 전쟁을 수행하지만은 우리 국민도 같이 후방에서 지원하고 회사라든가 지자체가 같이 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총력 안보 체제로 돼 있는데 그걸 지탱해 주는 조직이 국가 비상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그것이 1969년 3월에 설치가 돼서 쭉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 기관이라든가 또는 핵심 자원 중점 자원 기관 이런 데는 다 파견이 돼 있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게 별도 독립 기관으로 돼 있었는데 행안부로 이관을 하면서 점점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은 그러한 비상 기획 기능이 전시에 많이 국한돼 있고 이런 국난을 했을 때 별로 못 하죠. 그래서 이걸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무와 기능을 확대하고 또 그런 필요하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조직도 보강이 되고 했을 때 종합적인 이런 게 되죠. 지금 뭐 사실은 미국 같은 데서도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우리도 국난극복으로 보고 그러는데 여기 좀 많이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런 전염병 이런 경우는 또 그 의료 시스템에서 다 동하고 지진은 또 다른 시스템이고 뭐 산불은 또 다르고 다 이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국난이 났을 때 이와 같은 났을 때 국가의 총체적인 이런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장해서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고 앞으로 만약 21대 국회로 진출하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진짜로 전쟁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안전한 가운데서 생업에 종사하고 꿈을 필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고 싶습니다. 역시 이 비례 후보의 이 어떤 전문성 이게 뭐 명확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 이 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나갈 건가라는 걸 아주 명확히 말씀해 주시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그건 저희도 뭐 늘 느낍니다만 이 안전이라는 거에서 보면은 당연히 국방 어떤 부분도 있고 방역 이번에처럼 방역도 있고 지금 말한처럼 지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그대로 있는데 그동안 너무 따로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유 이번에 뭐 좋은 그 국회의원을 제가 확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직은 뭐 이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김 후보님은 사실 제가 잠깐만 살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천천히 조금 우리 풀어가도록 하고 어쨌든 전문가시니까 그걸 좀 더 다룬 다음에 제가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현 정권의 기본 기조는 어떤 평화 그렇죠. 그리고 남북의 어떤 대화 소통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이 야, 그 현 정권이 한미 동맹에 있어서는 조금 괜찮냐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뭐 김 후보님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일적에 당시 뭐 빈센트 브룩스 그 한미연합사령관과도 굉장히 사이가 좋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남북 간의 어떤 평화의 흐름 속에서 조금 우려하는 한미연합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그 사령관님하고의 어떤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먼저 그 한미동맹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재인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통상 이제 후반에 있는 평화의 방점을 두다 보니까 힘을 통한 평화라는 걸 많이 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는 마치
안보를 등한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죠. 사실은 힘이 있어야 사실은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갑니다. 맞습니다. 힘 없으면은 사상 누각이 됩니다. 그때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메타가 국방에 이제 예산을 많이 줘서 군을 정예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한 40조 정도 됐던 예산을 올해는 50조까지 올렸죠. 그러니까 매년 한 평균 한 7에서 8% 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역대 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4.5 한 5 정도 올리던 거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이렇게 줘서 하고 있죠. 그래서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방력이 3년 전에는 세계 11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방력이 세계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가 돼서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만들 때 21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만들겠다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님하고 저하고 합동 기자회견을 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는 전제하에서 한미동맹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보가 잘 되려면 한미동맹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안보의 큰 축은 세 개 축이 있습니다. 현역들이, 현재 군인들이 대비태세를 잘하고 강해지는 거 하나하고 한 개 축은 이제 예비역. 우리가 총력전이라 했잖아요. 전쟁이 나면은 예비군들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 예비역들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한미동맹이 또 한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잘 하는 것이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그러니까 거죠. 크게 세 개 축이 있는지. 예, 그렇죠. 그 세 개 축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실 그 세 개 축을 잘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미동맹은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와 같이 한미동맹을 관리를 하고 만들어갔죠.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이 아주 공고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브룩스 연합사령관하고 저하고는 형제지간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조율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냈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관계 같은. 아, 그렇죠. 아주 뭐 거의 같은 하나인.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조율하고 또 이렇게 했죠. 그때 저는 사실은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로 치닫을 때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 미국은 전쟁 준비를 했었죠.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 이런 증언은 사실 브룩스 전 연합사령관도 언론상에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그런 걸 많이 느껴서 문재인 정부와 같이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많이 고민했죠. 그래서 이제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이거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해서 이제 미국을 설득시키고 평화의 물꼬를 텄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죠. 이거 참 역시 놀라운 분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군 그리고 군대 사실 군이란 것은 전쟁이 났을 때 일단 이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도 기본적으로 뭐 각자 활동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역시 무력이나 힘을 키워서 뭔가를 제압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도 우리 뭐 장군님 뭐 지금은 후보님이십니다만 장군님은 이미 그 평화로워야 한다는 어떤 이런 기조를 가졌었던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실 군의 첫 번째 임무는 전쟁을 억제하는 겁니다. 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전쟁이 난 평화 깨지잖아요. 첫 번째 임무가 전쟁 억제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력이 침략해 온다든가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근데 저는 지론이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최소 희생으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피해가 많은 상태에서 이기면은 그거는 큰 그 어려움, 그 다음에 바로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국민도 그렇지만 피해를 최소로 해서 이기는 전략을 많이 썼죠. 그래서 저는 늘 군인은 사실은 전쟁을 위해서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전쟁을 그 억제하는 데 더 방점을 갖죠. 그래서 정쟁 억제하려면은 군이 강해야 됩니다. 강하면은 감히 상대가 대응을 못 하잖아요. 약하면 이제 얕복구나 오해를 해서 이제 도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군인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되게 평화를 염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군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정말 이게 바람직한 이 군인 정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군인은 전쟁을 위해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쟁을 안 하고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입장이라는 거. 갑자기 얘기를 드니까 저는 요즘 우리 국내 검사들이 생각이 나요. 검사들이야말로 이 범죄를 이제 방지하고 없애야 되는 입장인데 요즘 국내 검찰들은 좀 본인들이 이상의 범죄 집단 피스크리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참 우리 우리 김 후보님의 이 정신, 이 군인 정신 자세를 한번 우리 검사들이 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뭐, 오늘은, 야, 역시, 이 단순한, 뭐, 군인, 뭐, 뭐, 사성 장군, 뭐, 이런 거 이전에, 역시 이렇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보조를 같이 하는 이 장군님이란 역시 이렇게 평화의 그 기조가 탄탄하게 있으신 분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도 뭐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저도 뭐 이 북한도 최근에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공동 방역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남과 북이 함께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늘 느끼는 입장인데 정말 군인이면서도 그런 평화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면 제가 많이 해주세요. 군복을 그 39년 동안 입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렇죠. 4월 17일 날 전역식을 했습니다. 불과 1년 전이죠. 그러면서 전역식을 할 때 제가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것이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전쟁을 막아낸 겁니다. 만약 그 안에 전쟁이 일어났다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 못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쟁을 막아낸 거는 우연이 아니라 군이 진짜로 그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대비 태세를 하고 노심초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건 꼭 저만이 아니라 같은 많은 군인 장병들이 그런 노고를 하고 있죠.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39년 동안 막아낸 것이 가장 제가 진짜로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강한 군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마 39년과 비교하면은 지금 경제 규모가 한 20, 30배 이상 성장했을 겁니다. 전쟁을 막아내므로서. 그래서 저는 전쟁을 막아낸다는 다른 의미는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를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결국 국가 발전이라는. 그렇죠. 그리고 군국정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생업에 저 마음껏 그 종사하고 꿈을 펼치죠.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전쟁을 막는 겁니다.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의 전쟁이 명언입니다. 일어난다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만 그렇죠. 해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렵습니까? 근데 만약 전쟁은 지금 상황보다도 아마 수십 배 더 어렵고 힘들 상황이고 참혹하죠. 그리고 생사가 진짜 많이 더 달려있고 그래서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야, 우리 다 같이 군대에 좀 이렇게 뜨거운 그 후원과 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뭐 얘기는 뭐 중간에 딴 데 막 갑니다만 제가 안 그래도 듣기로도 이 39년간 계셨는데 굉장히 존경받는 분으로 이 평판이 다 돼 있더라고요. 뭐 그것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도 너무나 이 존경받는 분으로 돼 있어요. 그 비결이 뭔가요? 뭐 존경받는다. 오늘은 자기 선전 좀 해셔야 되니까 솔직하게 괜찮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늘 제가 계급이 포스타 별 4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 포스타에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그 우리 장병들, 우리 아, 네. 부하 장병들, 네. 전우들의 피와 땀이 다 거기 녹여져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 같이 팀으로 했죠. 그래서 네. 팀으로 하기 위해서는 늘 동고동락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 네. 동고동락을 늘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1년에 한 번씩 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합니다. 아, 겨울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야외에서 불을 안 피우고 네. 그 방어를 하고 그 지켜내야 되잖아요. 아, 예, 추위에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1주 또는 예전에 한 2주씩 했습니다. 아, 네. 그럴 때마다 지휘관 할 땐 꼭 같이 야외에서 똑같이 텐트를 아, 치고 장병들하고 불 없이 잡니다. 아. 밤 와. 영하 20도 30도 내려갈 때 젊은 애들하고 그렇죠. 불 없이 자면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저녁에 잘 때 10분 단위로 깹니다. 아니 20대들도 그걸 참기 힘든데. 예, 그리고 아침에 네. 전투화를 신으려고 하면 전투화 꽁꽁 얼어서 네. 잘 안 신킵니다. 그런 고통을 장병들과 같이 겪으면서 동고동락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절로 우리 부하들이 또 장병들이 같이 부대원들이 따라오고 그래서 늘 저는 최소 노력으로 또 네. 최고의 효과를 또 능력 발휘한 부대를 네. 만들었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자랑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거는 오늘은 잘했다기보다 네. 우리 장병들과 아니, 같이 아니 그리고 오늘은 했던 겁니다. 뭐 네. 다 같이 잘했어도 네. 내가 잘했다 말해서 괜찮습니다. 오늘은 네. 이 후보님들 네. 네. 진짜 솔직하고 네. 또 뭐 사실 물론 뭐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잘못한 예. 것도 있지만 또 잘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건 예. 잘하는 거라고 막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 예. 그리고 장군이 대해서도 한 말씀 더 하면 아, 좋습니다. 네. 저녁 식사를 통상 이제 장군들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지금은 이제 공간병 이런 것들이 많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공간병 운전병들 같이 네. 이렇게 같이 생활할 때 저녁은 늘 같이 먹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서 아, 처음에는 장병들이 괜히... 되게 뭐 불편해하더라고요. 어려워하게. 왜 그런가? 처음엔 따로 이렇게 먹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차려주고 그 이렇게 병사들 보니까. 먹는 데 가서 보니까 저하고 반찬이 다른 네. 겁니다. 저들은 대충 먹고는 네. 저는 잘해주고 이런 안 되겠다 해서 야 같이 먹는다. 우리는 식구라는 게 뭡니까? 아, 밥을 같이 그렇죠. 먹어야 한 식구고 네. 그 사실은 장병들은 저의 전우면서도 식구입니다. 그래서 네. 밥을 처음에는 같이 먹으니까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매일 먹으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도움이 돼요. 우리 늘 젊은 장병들과 호흡을 네. 같이 하고 얘기를 나누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장병들하고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예. 역시 이렇게 팀워크와 그리고 격이 예. 없는 예. 인간으로 같은 인간적인 대화와 소통을 하시니까 예. 이런 존경의 원이 됐군요. 아유, 여기서 우리 예. 김 후보님의 멋진 사진들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예. 한번 우리 좀 볼까요? 네. 벌써 됐습니다. 예. 멋있습니다. 예, 저거는 그 전역식 작년 4월에 하던 장면입니다. 아. 전역식 했죠. 예. 저거는 저 소령 때 인도 파키스탄 유엔 요원으로 가서 제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아, 유엔 요원이요? 예, 세계 평화를 위해서 1년 반 동안 캐시미르 분쟁 지역에서 한국 그 대표에서 네. 유엔 요원으로 활동을 했죠. 저때 세계 평화에 대해서 눈을 많이 떴고요. 예. 아, 네. 예. 아, 저런 다양한 경험이 예. 있었네요. 지금 요거는 현재 에브람스 저 연합 사령관입니다. 연합 사령관하고 네. 제가 마지막 4개월 같이 근무했는데 에브람스 사령관하고도 아주 형제처럼 잘 지냈습니다. 예. 이건 제가 미 2사단에 방문해서 네. 미 2사단 장병들과 같이 훈련하고 또 지도하고 그런 장면 전 미 2사단장입니다. 아, 예. 네. 예. 이건 이제 연합사 부사령관 당시 것 같아요. 예예 예, 사진이고요. 예. 이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캠프 험프리 에 와서 네. 대통령은 오면 브룩 사령관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한반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진이죠. 저때 에피소드는 좀 이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하여튼 들려주시고요. 예, 예, 예. 네. 예. 그러면 지금 뭐 그 마치 끝나서 한번 예. 그 일화 좀 예. 한번 들려주시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구 처음 한국에 올기 직전의 사항은
현재 우리가 국가적으로 가장 큰 사항이 뭔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 개최였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때는 알다시피 북한 핵실험으로 지금 한반도 엄청나게 긴장되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평창 올림픽에 가야 마느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칫 잘못하면 납니다. 반쪽 평창 올림픽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연합사령관, 부륵사령관이나 미국 군사 지도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미국은 올림픽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체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대단히 중시 여기는데 우리만큼 별로 중시 안 여깁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별로 큰 의미가 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한국은 이거는 국군 상승에 저로에게 가장 중요하고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가 안전하다는 걸 보여야 되고 그럼 미국부터 너들이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다. 설득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와서 어디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쵸, 의미를 갖잖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와서 뭘 주장했습니까? 한반도가 돈 별로 안 내고 무임승차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안보 무임승차 네. 돈을 주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캠프 험프리로 먼저 모시고 가자. 먼저 도착해서 우리가 그 캠프 험프리를 90%를 우리나라 돈으로 지어준 겁니다. 그렇죠. 한 10조 이상 들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그래서 그때도 실제 부룩 사령관은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시켰죠. 그때도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하고 한반도가 우리 한국이 얼마나 국방에 기여하고 하는지 네. 방위비 분담금 뿐만 아니라 네. 미국의 무기를 얼마나 사고 뭐 얼마나 경제적인 관계가 있고 한미 유학생들은 한국 얼마나 가고 이런 걸 촉 유학생까지 설명을 촉 했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때 와서 무임승차론 이런 게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지한다는 걸 국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물론 제가 다 한 것은 아니고 조금 일조를 우리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님부터 다 같은 대통령님은 대통령대로 또 그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노력했지만 저는 또 군사 지도자들을 설득시켜서 같이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 갔던 것이 사실 저는 큰 보람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가시적으로 또 연합사령관하고 평창 지역하고 강릉 지역 7번이나 갔습니다. 둘이 같이 가서 한반도 한미동맹 공고하고 한반도가 안전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계속 줬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한반도가 안전할 공고하고 그게 잠잠해지고 사실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됐지 않습니까? 그게 참 큰 보람입니다. 그렇군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사실 뭐 이렇게 평창 올림픽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강원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위비 건도 뭐 사실 나중 제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 요즘 계속 참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이 평창의 강원도 사실은 우리 이 김 후보님이 이 강원도 사실 뭐 강원도라고 하면 우리 막 일반적으로 거의 약간 보수적인 지역인데 사실 그쪽에서 민주당과 함께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얽힌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제가 올 1월 2일에 그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가 된 이후에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위원장은 지금 원주에 출마한 이강재 전 지사 후보가 맡았고 제가 부위원장을 맡았죠. 그래서 강원도는 우리 그 국토의 남한의 17%입니다. 되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소외돼 있죠. 그리고 알다시피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습니다. 8명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울기를 바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강재 그 당시는 전 지사님이죠. 지금은 후보지만은 그래서 선거대책위원장하고 같이 그 강원도 지역에 대한 발전 공약을 한 4개를 만들어서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제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강재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안에서는 아마 그 21대 총선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강원도에 가장 많은 지역에 근무를 했습니다. 아, 살기도 역시, 하고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는 태백에서, 고등학교는 강릉에서, 강릉. 그리고 군대 생활하면서 거의 다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문제와 발전을 네. 어떻게 시켜야 될지는 네.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국회로 진출하더라도 네. 강원도 발전을 네. 위해서 많이 네.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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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방금 들으신 것처럼 네. 우리 김 후보님은 사실 이 민주당 쪽에 조금 약한 지역인 강원도를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의 장점을 가지신 후보님이십니다. 이광재 후보님, 뭐 훌륭하죠? 거기에 또 보조를 맞춰서 강원도 지역에 우리 민주당의 뜻을 제대로 펼치고 또 그런 지지를 끌어낼 아주 대표적인 국회의원이 되실 분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비례로서의 자기 전문 영역, 거기에 더해서 이 강원 지역에 이 민주당의 어떤 든든한 한 또 축이 되실 분입니다. 참 여러모로 봐도 저희가 보기엔 이 지역에서 나오셔도 충분하신데 이렇게 또 이 전문 영역이 있다 보니까 저희와 함께 이렇게 비례로 오셔서 정말 이런 좋은 분들은 너도 나도 표를 던져서 하루빨리 보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네. 후보님의 옷에 여기 5번이 찍혀 있죠? 네. 이거 네. 다 예. 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후보를 보내는 거 5번이고요. 하여튼 그 하나 더 추가할까요? 강원도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네. 제가 강원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네네. 세 분의 제가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이강재 전 후보님을 비롯해서 네. 강릉의 김경수 후보님 뭐 등등 해서 세 분을 후원회장을 맡았죠. 그런데 지금 더불어 시민당으로 네. 와서 네. 당이 다르잖아요. 아, 그래서 네. 지원을 못해서 너무나 요새는 안타깝고 또 네. 괜히 빚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네. 좋은 결과가 있어서 더불어 시민당이 좋은 네. 결과가 있어서 국회로 네. 진출한다면은 네. 앞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우리 접경 지역 지금은 평화 지역이라 합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 네. 그 접경 지역 발전을 네. 위해서도 네.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예. 네. 네. 뭐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이름은 지금 다르지만 저희는 5월까지만 존재하고 다 대부분 다 뭐 소수당에서 오신 분들이야 뭐 그분들의 선택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다른 비례분들과 함께 다 뭐 민주당과 함께 할 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중간에 잠깐 하나 말씀드린다면 요번에 이제 정당 그 비례표를 이렇게 봤더니 거기 민주당 이름을 쓴 당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기 보니까 뭐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열린 뭐 민주당. 그런데 민주당에서 분명히 이해찬 대표님이 선을 걷습니다.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다. 참칭하는 거다. 했고 또 미래민주당이라는 데도 있어요. 미래민주당은 알고 봤더니 그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는 당이랍니다.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그 당의 그런 입장 표명이 있은 하루 만에 나 전혀 상관없는 당이다. 또 선을 걷어요. 그래서 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많이 빌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름만 민주당이라 해서 다 민주당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정당 투표표에 보면 통일민주당도 있어요. 통일민주당은 또 뭐냐면은 지난 대선 때 2017년인가요?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는 당입니다. 그러니 열린민주당, 미래민주당, 통일민주당 이건 더불어민주당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름만 문의만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빠바박 있지만 그건 우리 시청자분께서 민주당을 이렇게 이름 붙이는 정당은 많지만 다 절대 이게 같은 민주당이 아니다. 오직 더불어민주당이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가는 것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것을 정확히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좋은 후보님들도 사실은 지금 비례 후보를 다 저희가 함께
모아서 소수 의견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쪽에 오신 것이지 다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이 촛불 정부를 위해서 힘차게 노력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밑에 다음에 뭐 무슨 뭐뭐 민주당, 뭐뭐 민주당 최소한 정당표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 전부 이 더불어민주당과 상관없는 당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열린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그건 우리랑 상관없다, 참칭이다 라고 말했고 또 미래민주당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고 그랬는데 이재명 지사가 하루 만에 나랑 상관없는 당이다. 또 통일민주당 여기 뭐 원래부터 홍준표 뭐 이상하신 그 뭐 하여튼 그런 분이 계시죠. 홍준표 씨를 지지하는 당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좋은 분들 우리 함께하는 것은 더불어시민당. 그래서 더불어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게 성이잖아요. 앞에 더불어라는 성이 같아야 같은 집안이지 뭐 이름이 성은 다른데 뭐 열린 뭐 미래 뭐 통일 성이 다른데 이름만 민주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건 뭐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 아이, 한 말씀 해주세요. 세게. 제가 여기 보시고 한번 세게. 아 예. 어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당시는 그 선대위 안보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걸 잘 알고 있죠. 섬에는 저희도 비례대표 2번으로 확정이 되고 이제 좋아했죠, 사실은. 어, 그런데 이제 새로운 그 플랫폼 정당에 합류를 하면서 10번까지 양보하고 11번부터 이렇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안 좋았죠, 네. 사실은. 근데 요새는 되게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그 제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정치인들이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양보를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일을 못하고 극렬한 대립을 하고 이러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10석까지 양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비례대표를 11번부터 해서 그렇죠. 완전히 배수진을 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 이렇게 대국적으로 하는구나 해서 아 더불어민주당은 네. 대단히 그 한 분 얘기한 거를 지키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죠. 불만이 있었죠. 공과 사에 있어서. 그런데 막상 더불어시민당에 와서 1번부터 10번까지 그 소수정당을 대표하신 두 분하고 그다음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여덟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보니까 아 이건 좋은 아주 좋은 인재시구나. 각 분야의 시민단체 대표들이고 이분들 모두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가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은 거의 평생을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또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생각의 계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시민당에서 같이 여러 분야의 대표들이 그야말로 민주 진보 진영의 대표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국회로 많이 진출을 해야 실제 그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있을 당시 보면은 그야말로 이 더불어 시민당만이 유일한 그 비례 그렇죠.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파견했으니까 나머지는 네. 거의 조금 전에 대표님이 말씀했듯이 용어 이런 데 좀 혼돈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 시민당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란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보나 민주 진영이 분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려면은 이제 하나로 이렇게 집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으로 집중을 해서 많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파견된 비례대표들까지 많이 됐을 때 우리가 일당 더불어민주당도 일당이 될 수가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불어시민당의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아주 강력히 좀 네. 요청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네. 예.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뭐 대장님이라고 네. 부르시는데 예. 예. 예, 대장님. 아, 군에서 있잖아요. 네. 그 장군 아까 대장 호칭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통상적으로 네. 예비역들 같은 경우는 네. 1스타에서 3스타까지는 장군으로 많이 호칭하고 4스타는 아. 대장으로 많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기 대장으로 나오신 분은 그걸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아, 역시 여기 뭐 상승계단님 네. 다 대장님으로 예. 아 그렇군요. 네. 예. 다 대장님입니다 지금. 아유, 역시 감사합니다. 파이팅이고 막 예. 파이팅. 하트 뜨고 예. 네.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럼 뭐 이렇게 또 이 그래도 시간은 조금 하나 더 예. 여쭤보고 싶은 건 예.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좀 한미 간의 관계에서 예, 이제 방위비 협상 예, 예, 예.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잠깐 예. 얘기 나왔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역시 예. 전문가라서 예. 지금 어떻게 잘 마무리되고 가는 상황 예, 좀 예.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래 12월까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협상이 다 안 되고 있죠. 지금 많이 이제 합의점이 찾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정부 미국에서 5배를 요구를 했 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저도. 타결이 오래된데 그 실제 방위비 협상은 지금까지 10번 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그 중에 네. 5번이 4월 이후에 비준이 됐습니다. 아, 그만큼 돈과 관계되는 것은 네. 협상이 어렵습니다. 어디나 그렇군요. 달려 있는 네.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저는 한미 관계가 되게 공고한데 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한미 동맹이 그 뭐 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이 제기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네. 한미 동맹은 지금 공고하고 공고하려면 또 건강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아, 그렇죠. 일방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면은 건강하지 않는 거죠.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그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가더라도 오래 산 네. 같은 부부 네. 기간이라도 네. 영화를 선택할 때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남편 말만 듣는다고 하면은 건강하지 않고 네, 그렇죠. 또 남편이 아내 말만 들어도 건강하지 않을 않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불만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의견을 네, 조율해서 조율하고. 이번에는 뭐 아내 좋아하는 걸 본다든가 네. 남편 좋아하는 걸 본다든가 제3의 네.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아, 저는 그럴 때 두 개 다 봅니다. 아, 예. 아내 좋아하는 거 먼저 보고 아, 저녁 먹고 나 좋아하는 거까지 보자. 그 아,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방위비 분담금도 서로 의견을 다르겠지만 만약에 그 미국의 의견을 5조 이상 이렇게 네. 들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그럼 국민들이 불만이 오히려, 생기잖아요. 네, 오히려 그럼 방위 감정이 생기는 네. 겁니다.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율하고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합의를 보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합의점을 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저는 그 캠프 험프리에 근무하는 우리 그 근로자들, 네. 군무원들하고 네. 한국분들이 그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네.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기본적인 전기라든가 필수 요원은 한 4,500명 되고 아. 그렇지 않는 4,500명이 무급휴직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빨리 타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어려울 땐 정부가 돈을 지원을 한다든가 네. 미국 정부에서 양해를 한다든가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이 좀 늦더라도 그것만은 어떤 형태로든 빨리 해결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네, 제가 듣기로도 예. 이 방위비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 전이라도 방위비 예. 내에서 예. 이제 그 예. 월급을 지급하자라는 제안도 예. 했던 그렇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네.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든든하신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이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어려운 또 현안 했으면 또 우리 후보님의 또 부드러운 얘기로 가야 되는데 손자병법이 예, 예, 또 우리 예. 또 이 김 후보님의 예. 이 뭐랄까 요즘 트레드 마크처럼 예, 되고 예. 그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예, 이제 들었거든요. 그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 예, 저는 손자병법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그것을 실제 부대 지휘나 교육 훈련이나 리더십에 적용을 했습니다. 손자병법이야말로 2500년 동안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은
전쟁을 막고 네.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나? 만드느냐의 아.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을 때도 그거를 장병들하고 부대원들에게 제가 가르치고 했었죠. 그래서 저녁 후에는 이제 국방TV와 협약을 해서 손자병법의 지혜를 많은 분과 공유했고 네. 또 SBS, CNBC 네. 인문학 특강을 나가서 아, 또 한 15편 정도를 네. 만들어서 그것도 그 세상 많은 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를 예. 끌었다고 제가. 예, 그래서 예, 인문학 특강은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래서 그거는 그 제가 쌓은 지혜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지혜를 통해서 좀 더 삶이 향상된다든가 네.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에 도움이 되면은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었죠. 지금 선거에도 저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선거 전략도 나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선거 전략 다른 후보들을 위해서라도 좀 한번 선거 전략 한번 해주시죠. 그 기본은 손자병법에서는 싸울 때 그 새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 큰 저수지가 높은 저수에 물을 가다 놓는 게 평소 전투 준비라면은 터뜨릴 때는 한 번에 탁 터뜨려야 아, 엄청난 왕창. 위력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조그맣게 찔끔찔끔 한다면은 그 많은 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선거도 그와 같습니다. 아. 지금 예를 들어서 네. 더불어시민당의 아주 그 세를 몰아줘야 실제 이번 선거가 더불어시민당도 성공하고 이걸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합니다. 여기에서 분열은 그야말로 나중에 선거 후에도 분열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어렵습니다. 지금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투표하자고 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나 또는 진보나 민주 진영에 있는 분들이 일부는 저희 당, 일부는 뭐 다른 당을 한다면은 선거 후에도 또 분열이 돼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력 있게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세를 모아줘야 되는 겁니다. 집중에 집중을 해야만이 선거 승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승리한다는 것을 좀 그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김 후보님은 이 정말 이 대장님으로서 전역하시면서도 또 평소 39년간 갈고 닦은 손자병법을 우리 삶의 인문학에 접목시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사실은 그 이 선거에 있어서도 그게 적용된다.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일을 칠 때는 세를 몰아서 확실하게 해라. 예. 모아야 된다. 예. 그래야 총선 이후에도 단순히 뭐 총선의 이런 결과를 넘어서서 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리는 거지. 지금처럼 뭐 이 무슨 이상한 민주당 이름을 막 이렇게 따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세력을 막 분산시키고 이것 자체가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거다. 그리고 이건 손자병법에서 봐서도 이건 필패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은 한 곳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함께하는 더불어시민당의 모든 것을 세를 모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될 때 민주당에서 뽑은 이렇게 훌륭한 후보 20분이 소수 그리고 사회시민단체 후보들과 함께 30분이 다 한 힘으로 국회에 가서 이 국정을 잘 하고 또 방금 보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 분야의 전문 분야에서 현 정부를 탄탄하게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세를 모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대장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신 것은 손자병법에도 있다. 바로 세를 모아라. 일단 이 메시지가 중요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네, 그 아주 뭐 피가 되고 이 살이 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고 주변에도 이 그러세요. 우리 김 대장님께서 손자병법에 달통하셨는데 이번엔 다른 거 없대더라. 세를 모아라. 세를 어디다 모으냐? 1번과 5번. 지역은 1번, 비례는 5번. 이러면 뭐 탄탄하게 우리가 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야, 그런 뭐 이런 좋은 말씀은 아마 딴 데 가도 못 들을 거예요. 여기에서만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후보님들만 계실 때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저는 그건 뭐 분명하다고 보고 그랬을 적에 그럼 이런 군인 생활하면은 근데 전국을 돌아다니시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랬을 적에 이 우리 이 이제 뭐
제가 조금 있다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어떤 마음을 하실 거냐라고 제가 여쭤볼 거지만 그 전에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사실 뭐 직장에서 그 한 군데 예. 살고 막 이러는데요. 예. 전국을 다니면서 특히 이렇게 이 나라를 지키는 입장에서 예. 이 시청자분들이 이 안보에 있어서 예. 가장 명심해야 될 이런 어떤 한 말씀 예. 평소에 이제 이 느끼셨던 거를 좀 정리해서 해주시면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예. 진짜 요즘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당연히 민주당과 함께하다 보니까 자꾸 오히려 저쪽 통합당 예. 쪽이 뭔가 뭐 무조건 막 북한을 비난하면서 거기가 뭔가 확실한 듯한 느낌을 갖는다고 좀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이 예.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뭐 예. 그런 점을 예. 좀 짚어주시면은 다시 예. 한번 정리해서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그 손자병법 얘기했는데 2500년 동안 안보의 진리가 있습니다.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입니다. 예,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죠. 그 손자는 제1장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그것입니다. 그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네. 국민이 똘똘 뭉쳐서 한 뜻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문재인 정부는 들어와서 어느 때보다도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외형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죠. 힘을 그 증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네. 또 평화를 만들어 지키면서 만들어 갔던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그 세력이나 일부에서는 안보를 마치 뭐 불안하다,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네. 뭐 그렇지. 북한에 나를 바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너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예. 북한에 뭐 지령을 예. 받는다는 식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제가 왜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가 됐겠습니까? 저는 39년 동안 오로지 국가 안위와 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네. 진짜로 헌신을 하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저희는 마치 우리 국가 국민들은 저와 그 저에게는 종교 이상으로 저는 진짜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대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힘을만 그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가고 또 더불어민주당 있을 당시 네. 그 공약을 그 세계 5대 군사 강국 안보 공약을 이번에 네. 21대 총선에서 만들었습니다.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되면 진짜로 네.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없는 나라가 되어서 네. 생업에도 마음껏 종사하고 이렇게 꿈을 펼칠 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더불어 시민당에 좀 밀어주셔서 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은 네.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서 네. 이 힘을 통한 평화를 만들어서 진짜로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껏 생업에 종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최고의 안보는 하나 된 국민들의 네. 마음입니다. 아, 예. 뭐 오늘 명언을 많이 남겨주시네요. 거기에 또 유추하면은 네. 그 지금 민주진영이나 또 예. 진보진영은 최고의 강권이 네. 하나 된 마음입니다. 네. 더불어 시민당에 네. 몰표를 줘서 네. 해야만이 문재인 좋은 정부의 성공을 다 국회로 보내야 국회로 되나? 보내. 실제 네. 민주당에서 파견된 20명, 네. 19명의 그 20명의 비례 대표는 하나같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고 그렇죠. 실제 문재인 정부와 같이 왔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국회로 보내주셔야 많이 보내주셔야 그렇죠. 다 보내야죠. 되죠. 네. 그래서. 네. 좀 그런 면을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늘 우리가 듣는 진리의 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예. 이 만고 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훌륭한 군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즉 평화를 사랑하는 군인 정신 얼핏 보면 우리는 일반인이 보면 군인은 전쟁을 매일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명확히 알고 그런 분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로서 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네. 북한을 뭐 한 1년 좀 넘어서 방문해 봤을 때 제 이 남한의 어떤 이 상황에 비해서 솔직히 전쟁 상대가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느낌은 도로도 그 순환 공항에서 평양까지 가는 이 도로도 그래도 제일 좋은 도로일 텐데 뭐 무슨 중무장 뭐 중장비 뭐 전차나 이런 갈
수준도 안 되고 도로가 좀 막 낡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근데 이 특정 이 정당들은 막 너무 위협을 막 강조하고 전쟁 위기를 막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맞더라고요. 차라리 정말 이렇게 이 평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군대 병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 오히려 정반대로 막 군사 대립, 막 불안, 막 이렇게 해서 참 아쉬운데 정말 우리 김 후보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정말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로 가서 구체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어떤 그 방향 제시로 또 국민들에게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돼서 이 안심하고 이 국가의 번영, 사실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군대가 이렇게 제대로 나를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발전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에 아주 공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 김 후보님의 가장 큰 비례로서의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국회 가서 좀 뭐 국회 반드시 갈 거라고 보는데요.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지 혹은 뭐 포부라든지 예. 그런 거 있으면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뭐 국회로 가게 된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해온 힘을 통한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군사력이 강해야 되고 5대 군사 강국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국방부와 군인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정치 군사력이 왜냐 법과 예산과 제도를 잘 만들어줘야 강한 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회로 가면은 국방력을 뒷받침할 수 있고 강한 힘을 통한 평화가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법, 제도. 예산, 제도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민들 오늘 얘기했지만 코로나라든가 이런 그 재재난 또 새로운 네. 위협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안보 영역으로 확장을 네. 해서 그야말로 전쟁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 안전한 나라를 네. 만드는데 저는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정말 대단한 군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군인 그러면 전쟁 그리고 전쟁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그냥 바라봤었지만 그게 아니네요.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것.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좋은 후보를 반드시 국회에 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혼동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가는 것은 더불어시민당이다. 이상하게 민주당만 따온 당들. 열린민주당 이해찬 대표께서 분명히 이건 참칭이다. 또 뭐 민주당의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 당이랑 상관없다. 분명히 말씀했고요. 또 미래민주당 이재명 씨를 지지한다 했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이건 나랑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통일민주당. 네, 이것은 뭐 홍준표 씨를 지지하는 당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민주당 이렇게 이름 쓴 당들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오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눈 우리 김 후보님이 국회 가서 안보, 평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 까지 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반드시 저희가 예. 이 노력해서 예. 이 민주당에서 오신 분 최소한 예. 20분 다 따라서 예. 앞에 10분 다 30분 보내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이종 TV에서는 예. 늘 저희 이런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 계속 소개합니다. 우이종 TV도 많이 구독하시고. 한번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 당의 대표이신 우이종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비례대표를 소개하는 이러한 리더십이 현재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같이 동고동락하는 리더십이죠. 네. 어떤 당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 대표님 네. 너무 존경하고 이번에 시민당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이번에 이 저 선거가 끝나면은 다 그 네, 정치적인 뭐 사심 없이 원래 당으로 돌려보내고 네. 이런 거죠. 그야말로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운데 이 자리를 빌어서 아,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21대 총선은 진짜 중요한 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한 3년 했죠.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번 총선에 달려 있습니다. 이 총선에서 사실은 또 뭐에 달려 있냐면 더불어 시민당의 승리와 달려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당에 있는 모든 비례대표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 앞으로 노력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문재인 정부가 꼭 성공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어서 진짜 살기 좋은 나라, 또 전쟁 없는 나라,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가시죠. 같이 갑시다. 여러분과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들 두 분, 그러니까 시청자 이 반응 좀 보시면서 한 번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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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의정TV 저거 했어요? 뭐 의정TV는 네. 뭐 이 세타파랑 함께 가기 때문에 뭐 선전 안 하고 다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의정TV 여기서 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우리 김병주 후보님께서 네. 우리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어떤 이런 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더불어시민당 출발점에 개총수 빼면 쓰러지죠. 우리 개총수님 한번 비춰주세요. 아, 네. 뭐 합니까 이거? 예. 아 지금 네. 그 김병주 대장님이 예. 계셔서 든든하다라는 예. 많이 올라오네요. 네, 정말 그렇죠. 아, 저렇게 우리 저 시청자 분들이 저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니까 네. 저희 힘이 납니다. 네. 제가 정치에 뛰어들면서 제일 힘을 받는 것이 유권자 분들 또 시청자 분들 우리 많은 분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낼 때 저는 너무나 힘을 많이 받고 앞으로 진짜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는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날렸습니다. 예, 예.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 후보님 대장으로 정말 이 육군의 그 위에 계셨지만 늘 병사와 함께 그 젊은 병사와 함께 그 추운 날에도 동계 훈련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정신, 더불어 가는 정신, 시민들의 이렇게 모아진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나와주신 이 좋은 후보들 보내는 뭐하죠? 시청자 여러분 바로 5번입니다. 5번 잊으면 안 돼요. 5번을 끌어와야 됩니다. 역!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자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오자 채팅창에. 네. 예. 예. 4.15, 4월 15일 1과 5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